는 필식 전략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주쌤 김도영 이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 김도영입니다. 필식, 이 반드시 먹는다는 함축어이기도 한데요. 어제는 오일 솔루션으로 10%나 먹게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잘 해봐야겠죠? 필식이라는 것은 이제 유행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반드시 먹는다라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현금을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다. 꼭 기억하시고 수익 내는 것도 필식이다. 그리고 현금을 잘 가지고 있는 것도 필수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인트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1182원대가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레인지 범위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1125원에서 1140원 정도 밴드입니다. 그러면 중간값의 마디값을 놓고 보면 1183원 정도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 저항대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부분도 해석을 하셨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이 탈환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조금 즐겨도 좋다.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가장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085포인트 정도까지 조금은 열어두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과 내일 부근에서 시장이 화답돼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의 2085포인트를 놓고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를 하나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삼성전자와 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막판부에 이렇게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 이유 뭘까요? 기관의 매도 폭탄인 현선물 쪽으로 스위칭이 나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장대 연봉 부분이 아니라 윗꼬리가 달린 것처럼 패턴이 나왔죠. 이 부분이 기관 쪽이 현선물 스위칭으로 만기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오늘 윗부분의 상단을 2085 정도로 열어둡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죠. 뭐죠? 올라가면 지금은 우리 앵커님이 이번 주에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있죠. 달리는 말에 편승을 할 건지, 눌려있는 부분에서 이제 다시 돌아갈 거에 대한 매수를 할 건지, 둘 다를 하는데, 올라가는데 우린 방망이 짧게 잡고 이익 실현하자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부분에 앞서서 어제 오이솔루션 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5G 제가 이랬죠. 반도체도 안 된다고 하면, 조선, 자동차, 화학, 철강, 기초 소재 다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현재 개화가 됐고 한국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고 원년이 되는 해외 진출의 가시권이 5G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이것만 체크합니다. 오이솔루션 때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실현 부분을 잡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대략 65,500원대 돌파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못하면 아침 초반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못하면 이익 실현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 수익을 좀낼수 있도록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미어도 다시 한번이 5G. 그리고 이 5G는 다시 한번 시장 여파 때문에 핑계김에 빠진다라면 반드시 포트에 올 하반기에 가지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업종은요, 바로 일본 제재 확산이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4자, 5자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언급드렸던 미국 쪽에서의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로 온다라는 얘기까지 있겠고요. 차관 쪽이 와서 어느 정도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오늘 살짝 국자급 회의도 있긴 하지만요. 요거는 일단 믿지 말고요. 이 부분에 아쉬운 건 뭐였냐면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ED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OLED 시장의 1, 2위 마켓 부근에서 MS 점유율 1위였습니다. 3위인 BOE에다가 중국 시장이요. 중국 기업에다가 애플이 OLED 패널 공급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공급 피해 가능성을 열어뒀고 장기전에 돌입하기 위해서 혹시나 모를 공급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화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우리 필식 업종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잡아드리는 겁니다. 바로 OLED 관련된 관련주들 일단 현금화 올라갈 때 때리자.
챙겨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자,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부터 빠르게 갑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바닥폭은 분명히 잘 닫았어요. 16,000원대 초반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봉상에서도 그렇겠고요. 또 주봉상으로 놓고 가본다라고 해도 자중바닥 형태가 16,000원과 15,000원 밴드 속에 걸려있죠. 분명히 싸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이겠죠. 전 디스플레이 좋게 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어제 상승률이 화답을 못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 쪽으로 몇 개 보면 예스티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강한 상승세로 OLED 쪽에 관련돼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혀 반응이 안 나왔죠. 또한 힘스 같은 경우도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반등치가 개분 나왔지만 위쪽에 저항대를 짱짱하게 두들겨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OLED 일단 조심하자라는 관점이겠고요. 저도 몇몇의 OLED 부분은 언급을 좀 드렸었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현금을 챙겨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의 필시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장의 틈새를 이용한 나이스 DMB를 언급드리겠죠. 조금 생소하죠.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신용을 하고 있는 개인의 신용 인증 그리고 기업 신용이죠. 아무래도 조달 청구권에서는 그 기업의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2B 쪽에 강점이 있고 현재 동사는 국내 신용평가 서비스 부분에서 가장 매출액이 1위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용을 한다라면 오늘 필식에서 틈새를 노리자라는 관점에 8,700원에서 8,800원 어제 종가 부근에서 위쪽의 고점이 어디가 뚫리는지 9,050원이 뚫리는지 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이솔루션처럼 그리고 오늘도 만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필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오늘도 필식!